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실무 5분 특강의 박범건 세무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개발 재건축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서류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부동산과 달리 이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종전 부동산에 대한 그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고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좀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그 기존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필요 서류를 강의를 드렸는데 그거와 별개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부동산 관련 공부상 자료는 이제 그 당시 종전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계약서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보다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오래전에 이제 종전부동산을 취득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 환산취득가 계산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멸실건축물 대장과 폐쇄등기부 등본의 서류가 필요한데 멸실건축물 대장은 그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어디서나 민원 코너를 통해서 팩스로 수신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양도세 계산을 할때 반영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폐쇄등기부 등본은 대법원이나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방문하거나 아니면 직접 지역 등기소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받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분담금 내역서입니다. 이 분담금 내역서는 실질적으로 그 납세자분들이 잘 들고 오지 못하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분담금 내역서가 있으면 계산이 훨씬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기 분담금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세무사님들이나 실무자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든 그 확인을 해가지고 찾아내야지 정확한 계산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정보들은 그 권리 종전 토지의 평가액에 대한 비례율을 적용한 분양 기준가액에 해당되는 금액, 지금 2억 657만 2,038원인데, 이 금액 자체가 권리가액이기 때문에 그 권리가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권리가액에다가 밑에 나와 있는 징수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더하면은 분양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4억 4,520만 원이라는 금액이 분양 기준가액에 대한 권리가액과 청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은 신고 자체가 사실상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그 분양 당시에 분양 계약서에도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납세자분들도 정보가 없어가지고 건설 회사까지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얻어서 진행을 했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한 신고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매 계약서고요. 매매 계약서는 당연히 이제 그 취득 종전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취득가액 확인을 위한 매매 계약서가 필요할 것이고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신축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작성한 매매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 산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서는 그 관리처분계획이 난그 일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당 그 지자체에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8조에 따른 그 조합원 입주권의 권리가 확정된 날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고에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다라는 거를 실제 그 관보에 고시가 됐을 때그 고시가 된그 날짜가 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은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실질적인 그 양도 일자가 되고 또 신축아파트 양도에 있어서 그 어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청산금 부분에 대한 취득 시기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일자를 확인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셔야지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가 필요한데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는 실질적으로 납세자분들이 잘 들고 오는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등기권리증에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신축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보셔가지고 거기서 권리가액이라든지 분담금 내역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받으셔가지고 참고해서 그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필요경비에 대한 항목들은 취득세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모두 다 반영이 가능하다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제 취득 당시 가액이 종전부동산이 취득가액을 몰라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기 때문에 양도가격에 해당되는 필요경비도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물건은 종전부동산과 신축아파트 두 개의 물건이 한꺼번에 양도가 된 거기 때문에 종전부동산은 취득가격이 몰라서 환산취득가격을 적용했을지라도 그 차후에 양도가 되는 신축아파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취득가격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비가 모두 다 반영된다는 거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